안녕하세요. 오늘 광명시에서 후원하고 광복회 광명시 지회가 주관하는 근현대 역사 바로 알기 프로그램 다섯 번째 시간으로 독립운동 전체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송시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을 당하면서 항일 역사를 가진 그 시기가 1910년부터 1945년이 되겠습니다. 1910년 이 가운데서 가장 우리 항일 독립투쟁에 정점을 찍은 사건은 바로 1919년 3.1 운동. 저희는 이제 3.1 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독립운동사가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910년대에는 조선 총독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단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 태형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회초리를 들고 일본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수상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해가지고 회초리로 인간을 때리는 그런 태형령을 발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조선인에게만 적용하는 그런 무단 통치기를 겪었던 때가 191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1910년대에는 비밀 결사, 우리 국내에서는 공식적인 그런 공개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밀 결사가 주로 이어지고 있었고,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그 애국지사들이 해외로 가서 국외 독립 기지를 건설했던 시기가 바로 1910년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이 사이에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격동의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러시아라는 아주 큰 땅이, 그리고 우리나라와 가까이 접해 있는 그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이 사회주의에 동화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세계사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1919년 3.1 혁명 이후로 우리의 그 많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많은 각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폭력, 평화 투쟁을 했더니 이것이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 운동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독립 전쟁, 그리고 의열 투쟁으로 더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국내에서는 그래서 의열 투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임시정부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할 그런 마음들이 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전 민중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임시정부를 상해에, 1919년 4월 10일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죠. 그러고는 아까 이야기했던 러시아 혁명 이후로 사회주의의 그 사상을 받아들인 지식인들, 그리고 또 비타협 민족주의자들이 같이 이제 협력해서 우리가 서로 이념으로 갈라질 것이 아니라 독립,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서로 모이자라고 해가지고 1927년에 신간회가 설립이 되면서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유일당 운동, 합해지는 그런 운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독립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항일 투쟁사라고 할 수 있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시점이 1919년 이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되죠. 일제가 이제 조선을 식민지화 하고 나서 더 큰 대륙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해서 만주 지역을 점령해서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국에서 더 많은 항일 그 의식이 쏟아지게 되면서 기존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우리 조선 사람들과 함께 합하게 되면서 한중연합의 그런 기운이 많이 돌게 되는 것이 바로 1930년대 독립운동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청천이라든지 양세봉 장군 등이 등장하면서 중국과 연합해서 아주 큰 항일 전투를 벌이게 됐던 그런 때가 바로 1930년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이후로 독립전쟁을 더 가속화하게 되고 일본이 1937년에
네,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때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하면서 우리 조선 이 한반도를 병참 기지화하게 되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많은 그 전쟁 물자를 모으는데 이제 힘을 쏟게 되고 일제는 그리고 또 사람들도 많이 징병으로 끌려간다거나 또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1937년부터 황국 식민화 정책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많은 친일 본격적인 친일 세력들을 많이 양상하게 되고 민족주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 앞장서서 친일 경력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30년대 후반에서 해방이 되는 데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독립운동 단체가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는데 이때 이미 일본이 많이 세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협력을 하고 또 1932년도에 아주 결정적인 또 일이 일어나게 되죠. 뭐냐면 임시정부가 1919년에 출범을 하지만 그 이후로 한 2~3년 활동을 하다가 그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그런 활동들이 잘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김구 선생님이 이제 이 체제를 정비를 해서 1932년에 한인애국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봉창 의사,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어나게 되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때가 바로 1932년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이후로 32년 이후로 그 중국을 떠돌게 되면서 마지막에 충칭의 자리를 잡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또 그 이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 드디어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정규군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대일본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10년에서 1945년까지 35년간 일제 강점기, 일본이 강점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때는 우리나라가 항일 투쟁기가 바로 이 35년 동안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으로 1910년대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10년 그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많이 공부를 같이 했는데요. 그 이전에 국가의 그 기운이 이제 점점 쇠약해지는 그 때에도 우리 많은 지식인들과 우리 민중들은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노력들을 했었고요. 의병이라든지 그런 또 동학 농민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일파에서 또 배웠죠. 친일파 특히 1910년대를 전후해서는 매국노라고 부르죠. 나라를 아예 일본에 갖다 팔게 되는 그런 매국노들이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나라를 1910년 8월 29일 국치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국내에서는 자정순국, 70여 명에 이르는 그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했을 때 순국으로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이 울분을 토했던 때가 이때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자정순국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 외에 의병을 일으켜서 우리 조선의 이 선비들이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의병을 일으켜서 의병 전쟁을 일으킨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1910년대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단 통치기였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모이거나 뭔가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하면 바로 헌병 그 경찰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에 비밀 결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운동은 자정순국, 의병, 비밀 결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또 국외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국내에서는 한정적으로밖에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 중국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는 중국 본토와는 달리 그 만주 지역, 서간도 지역, 또 연해주 지역 이쪽에 가서 독립군 기지를 건설을 하자. 독립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건너가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당시에 전 세계적인 식민지와 제국주의 간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인 외교 투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독립의 그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독립군 기지 건설과 국제적인 연대 그 두 가지의 흐름으로 해외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우리나라 그 내부를 상황을 본다면 1910년에는 근대화와 민족 해방 세력이 그 당시에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종교인 학생 지식인들 중심으로 깨우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국권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력 양성이 주를 이루는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학생과 지식인들도 많은 그 깨우침이 있었지만 학생이나 지식인들은 개개인이었고 그 조직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10년 이 당시에 조직된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속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던 집단은 바로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대표적인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와 천도교를 들고 있는데요. 기독교라는 것은 이제 1800년대 후반부터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포교, 선교의 목적이죠. 선교의 목적이었지만 일제의 그런 부당한 대우에 같이 저항을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었고 그래서 기독교는 도시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도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동학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천도교가 서로 상반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서양 세력이 들어오면서 서양의 제국주의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종교, 서양의 종교라는 것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 이후로 서양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고유한 이런 종교라든지 문명이라든지 우리 국가를 침범하려고 한다라고 봐서 동학이 이제 성립이 되고 그 이후로 3대 교주인 손병희 선생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면서 인내천 사상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사상으로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도교는 농촌에 있던 많은 지식인들이 이 나라를 잃고 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천도교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독교 그리고 농촌에서는 천도교가 이제 부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천도교는 일본에서 그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7만 명의 교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박은식 선생이 그 이후에 쓴 책에 보면 300만 명이 되는 천도교인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교세를 떨치고 있던 곳이 바로 천도교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라고 본다면 아주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천도교는 중심으로 잡았던 세력이 누구였냐면 바로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들을 새롭게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강습소를 곳곳에 설치를 해서 우리 민족 교육을 시켰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또한 여성에 대한 그 존중이 특별히 했던 곳이 바로 이 천도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학의 2대 교주였던 최시영 선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바로 내 밥이다. 이 밥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안학내 여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전에 최재호 선생은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다. 남자와 여자가 다 평등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 양반 출신이었던 사람인데 자신의 며느리를 노비 출신에서 며느리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여성들에게서 이 천도교가 급속하게 동학이 급속하게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 청년의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언제 그 한자 3만자나 되는 그 한자를 다 외우고 있느냐, 우리에겐 뭐가 있다? 한글이라는 아주 좋은 이런 훈민정음이 있기 때문에 한글 보급을 통해서 문맹을 타파하기 위한 교육으로 한글 운동을 많이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이때 근대화와 민족 해방의 중심 세력이 될 수가 있었고요.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였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을 만들 수가 있었고, 일본의 힘을 대척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서양의 종교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 포교 또한 아주 급속하게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에서는 1910년대에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두었냐면 종교에 아주 크게 중점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원래 전통적으로 정신이 아주 위에 있는 그런 국가인 것도 맞지만, 일본에서도 이 인간의 그 어떤 행동 양식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종교인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종교의 폐해라든지 종교의 파워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를 탄압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를 탄압을 할 때 빌미로 썼던 것이 바로 배고인 사건을 이제 빌미로 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의 그 모임에서 가장 큰 모임이라고 한다면 비밀 결사가 신민회라는 조직이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독립운동가, 뭐 안창호 선생, 뭐 양기탁, 그다음에 이동영, 이회영 막 이런 분들이 다 이 신민회에 가입을 해서 비밀 결사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민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배고인 사건을 조작하게 됩니다. 이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탄압하는데 보면 다 조작이야. 다 조작. 조작의 명수인데요. 이 배고인 사건도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배고인 사건에는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뒤에 배후에 많이 깔려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면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우리나라 천주교에서 발표를 했어요. 무엇을 발표했느냐? 우리 천주교가, 한국 천주교가 민주화 운동에는 많이 기여를 했지만 사실 독립운동, 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제에 협력했던 그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그것을 반성한다라고 그 입장문을 냈습니다. 2년 전에. 그거는 뭐냐면 이 배고인 사건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을, 초기 독립운동가들을 다 감옥에 가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인 안명근이라는 그 독립운동가가 있었어요. 그 독립운동가가 독실한, 안중근과는 다 천주교 신자였잖아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신부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는데 그 총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응징을 가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고해성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고해성사를 들은 신부가, 사실은 고해성사는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천주교 교리에 의해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신부가 바로 총독부에 가서 그걸 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명동성당이 있는 그 충무로 지역이잖아요. 명동 지역. 그 명동 지역에 진고개라 그래가지고 아주 진 땅이 있는데, 거기 명동성당과 그 일본인 거주 지역이 이렇게 접해 있으면서 명동성당으로 진입하는 길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뚫어달라고 천주교에서 4년 동안 계속 소송을 냈지만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 안명근 사건을 그 총독부에 이야기하면서 밀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그것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주교에서는 그러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런 밀고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천주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이나 어떤 나라를 침략하고 이런 제국주의, 이런 흐름 속에는 그러한 종교 집단과의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배고인 사건으로 인해서 초기에 많은 독립운동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아픔을 겪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 기독교 청년들이 새로운 그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그 독립운동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오히려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신민회에서는 실력 양성론,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실력 양성론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 배고인 사건 이후로는 그 기독교 청년들을 중심으로 독립
투쟁, 무장 투쟁 노선으로 변화하게 되는 그런 세대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진 계기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910년대 초반에는 이런 신민회라든지 천도교 중심으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일제에서는 그것을 탄압을 하기 위해서 철저한 탄압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 탄압이 성공했나요? 탄압을 했지만 1919년 3월 1일 33명의 민족 대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절반이 누구였죠? 바로 기독교인들과 천도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제의 이러한 탄압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의 그 9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 또 하나의 3.1혁명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사립학교를 많이 설립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그 이후로 우리가 또 좀 알아보겠지만 나중에 친일파들의 어떤 계보를 보다 보면 이제 사립학교로 많이 가서 우리가 사립학교 비리 엄청 많이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사립학교가 뭔가요? 공립학교는 일제가 그 지배를 하는 것이 공립학교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립이라는 것은 개인이 설립을 했기 때문에 민족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오히려 사립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립학교들이 설립이 되고 또 기독교 계열의 학교들이 설립이 되면서 많은 민중들을 깨우는 활동을 했던 곳이 이 사립학교가 되겠고요. 또 유학생.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일제 강점기 때는 공부를 안 시켰다. 이러면 애들이 아 좋았겠다. 막 이런 철딱선이 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깨우치게 하는 거고 힘을 가지게 하는 영향력을 크게 가지는 그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조선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힘을 기르고 실력을 양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어느 정도 또 이 지금도 유학을 가려면 조금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도 그랬죠. 어쨌든 그래서 이 시기에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유학을 가서 그 뭐 발전된 나라들 주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거든요.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나라도 빨리 이렇게 선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의식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민족에 대한 각성이라든지 실력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그 학우들끼리 모여서 조직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회, 자기들의 뭐 협성회라든지 이런 회들을 만들면서 그런 조직 활동,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했던 그 이전에는 유교니까 뭐예요? 군, 이렇게 쭉 군신, 부부, 뭐 자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학생들이 서로 민주적인 절차를 밟고 의견을 조합해서 어떤 힘을 내는 그러한 것들을 연습하게 되는 활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무르익어서 나중에 3.1운동의 주세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런 학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년대에 이러한 활동들이 쭉 무르익고 있다가 3.1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3.1혁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만세운동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러한 노력들이 점점점 쌓여서 그런 큰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내에서 1910년대 국내에서는 비밀결사로 해서 독립의군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의병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1907년에 정미의병이 해서 13도 창의군에 의해서 우리가 허위의병장 배우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13도 창의군이 실패를 했지만 남아있던 그 의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종의 경우는 임병찬 의병장에게 지시를 내려서 의병을 다시 규합하라 라고 해가지고 독립의군부를 만들어서 국내에서는 활동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비밀결사로 대표적인 국내 비밀결사가 바로 대한광복회가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알아볼 거고요.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데 어디에서 했냐? 간도 땅, 그리고 연해주 땅, 그리고 미주 땅.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국외 독립운동 기지가 중국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연해주와 미국까지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1910년대 대표적인 국내 항일 투쟁 조직이었던 대한광복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대한광복회는
경북 풍기에서 최기중이라는 분이 광복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박상진 의사. 우리 박상진 의사는 어디에서 배웠냐면 왕산 허위 의병장을 공부하면서 왕산 허위 의병장의 제자로 울산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박상진 의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허위 의병장이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바로 박상진 의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박상진 의사가 1915년에 대구에서 조선국권회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이 합쳐서 뭐를 만들었냐? 대한광복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의 총사령은 누가 했어요? 박상진 의사가 하게 되고요. 부사령을 만주에다가 이제 파견을 하는데 그때 만주에 파견됐던 사람이 바로 이석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석대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그 뒤로 북사령을 누가 맡게 되냐? 김좌진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김좌진을 이 대한광복회에서 만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1915년대, 1910년대에 그 대한광복회의 부사령이었던 김좌진이 나중에 청산리 대첩에서 그 혁혁한 공을 세우고 우리 독립운동의 큰 별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네, 그리고 이 대한광복회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요, 국내외에 서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뭐, 이제 상회, 다양한 상회들이, 상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잠깐 배웠던 민영이 같은 그런 돈을,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 돈만 그 불리려고 했던 사람 말고 백산 안희재와 같은 그런 훌륭하신 우리 민족 자본가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백산 안희재의 그 백산 상회도 바로 여기 대한광복회에 연락하는 그 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성덕태상회라든지 이러한 상회들을 만들어서 연락을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한광복회는 무슨 활동을 했느냐? 독립전쟁을 해야 된다. 대한광복회는 무력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단체였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를 마련을 하려면 군자금이 필요한데 이 군자금 모집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자금은 어디에서 오느냐? 친일 부호들. 이때 매국을 해가지고 그때 많은 돈을 받았다든지 은사금이나 뭐 이런 하사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 토지를 1910년대에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지주들 그 당시에 그 지주들을 많이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 지주들에게 가서 독립 자금을 받아오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장승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장승원을 찾아가가지고 독립 자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때 장승원이 주겠다라고 해놓고는 밀고를 해가지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때 많이 잡혀서 고초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장승원을 처단하는 그 일을 대한광복회에서 하게 되고요. 이 처단을 할 때 장승원의 아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장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장택상은 김원봉을 노독수를 시켜가지고 잡아와서 그 모욕을 줬던 사람이 바로 장택상이 되겠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한광복회가 가지는 의의는 뭐냐 하면 이 이전에는 의병 계열하고 계몽운동 계열이 갈라져 있었어요. 의병의 경우는 언제 교육해가지고 나라를 찾냐. 바로 지금 곡괭이 총칼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계몽운동에서는 아니 지금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글만 읽으시던 분들이 나가가지고 하면 백전 백패다. 일단 실력을 키워야 된다 해서 서로 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의병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병들은 대부분 뭐였냐면 조선시대의 그 유학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복벽주의였습니다. 복벽주의. 그래서 저희가 그 유인석 그 의병장 그 묘소에 찾아갔거든요. 춘천에 있어가지고 가보면 비석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명나라에 우리가 나라를 독립을 해가지고 다시 명나라를 섬겨야 된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으로서 보면 뭐지 이거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평생 그 한학을 공부해왔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인식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의병 계열은 복벽주의를 임금님을 다시 세워야 되고 하는 그런 주의였고요. 또 계몽
계열은 이제 임금님 이런 거 필요 없다. 이제 민본주의로 가야 된다 해서 공화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합쳐서 같이 독립운동을 한 단체가 바로 대한광복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은 많이 없어졌는데 이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 독립운동을 이어오면서 물론 이제 이 박상진 의사가 잡혀서 그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명맥이 비밀결사로 남아있다가 1919년 3.1혁명 때까지 이어지는 그런 단체가 되겠고요. 1920년대 의열투쟁의 선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단체가 바로 대한광복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광복회의 대표적인 분들 박상진과 최기중의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그냥 책에서만 이름으로만 활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1910년대의 국외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